의문사조를 감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1967년 4월 13일생 양력, 지금 56세 양띠예요. 프리필에 나온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8대 21대 국회의원, 아버지는 민정당 소속 국회 부의장, 여기만 장승만,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출생, 남자, 거주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본가는 인동장시입니다. 인동장시. 학력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경력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바른정당 대변인, 바른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부모는 장승만, 배우자 한윤순, 자녀는 일남 노엘 장용준이죠. 종교는 개신교,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선수 3선, 18, 20, 21,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부산 사상구입니다. 사주로 보겠습니다. 양띠예요, 56세. 정미연, 갑진월, 정미일, 대운수가 2, 계모,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류, 병신, 을미, 갑오대운입니다. 정미일주가 양띠, 용달, 양날이에요. 일주가 정미, 연주, 조상자리 정미예요. 이런 사주는 부부 해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갑방을 쓴다든가 주말 부부가 될수 있어요. 이 정관은 작은 촛불입니다. 작은 불, 전기불 이런 불인데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이 하일생은. 이 하가 3월달 진월에 토왕지지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가 슬기 됩니다. 슬기. 그래서 이제 뭐 물이 없어 사주에. 수나 이 사주는 뭐 크게 신약한 사주도 아니에요. 이 목화가 강합니다. 3월달에는 목이 좀 가깝고 강하고 사주 신강하고 토가 강합니다. 토. 그래서 부모 자리에 갑진, 정인 상관이니까 상, 월지 격국은 상관격이에요. 학자나 교사, 타인을 얕보고 뭐, 인품이 좀 교만하고, 노래를 잘 하는 사주. 정인이 있으니까 상관의 이 나쁜 특성이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 있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예요. 처는 마음이 가능하고, 시처가 비대한데,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이 사주 자식이 좋지가 않아요. 이 내가 슬기하는 식상이 강하니까 간성이 약해지는 사주예요. 근데 월지 진원이니까 이제 간성 창고지만은 이 사주는 물이 없으니까 물, 금수가 용신입니다. 금. 금이나 수.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에요. 신강 사주입니다. 신강. 그래서 이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에 대기라고 시어지어, 치어, 상지어, 수, 물, 물이 또 도와야 돼요. 물은 숫자 16, 검정색, 북쪽, 겨울, 면비비 대기래요. 그래서 금이나 수, 쇠나 물이 대기랍니다. 대운이 초년부터 물대운이 도왔어요. 금대운이 81세까지 도왔어요. 이 사람이 평생 잘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81세까지 대기하다. 대운은 1세부터 11세 계묘 대운은 이제 편간 편인이죠. 해몸이 삼합돼서 뭐 신앙하고 간앙해서 되기라고. 11세 또 이민 대운에 대박 납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중학교 때 대박 나는 사주예요. 대학교 때. 이민 년 원래 또 이민 년이죠. 이민 대운에 정간 정인이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대운이에요. 이 대운에 대박이다. 이 대운에 뭐 하마 국회의원 할수 있는 기운이 도왔다. 그리고 22세 신축대운에 편간식신 재문이 되기라고 32세부터 갈로운이 도는 거예요. 재물과 32세 경자대운에 대박이야. 도한데 인기도 많고 정제 편간 재물도 되고 내 명예 걸리기 되기라고 42세 기회대운 또 식신 정관이에요. 대박이야.
이 대운문에 해몸이 삼합되면서 최고 대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식신, 정관, 사회적으로 이익이 많고 명예 근위기가 되길래요. 사회 존경받고 뭐 평생은 32세, 30대, 40대 대박이에요. 자, 52세부터 61세입니다. 지금 56세야. 이게 무술 대운인데 상관상관이에요. 이 대운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은 축술, 술미, 무원정이도 와 있어요. 부모 자리 진술 중 때리고 부모님한테 무릇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지인은 뭐 작기월이요. 중대문 좋고 일단은 이 대운은 뭐 친한 사람을 배반합니다. 61세까지. 오늘 원래는 이민년에 작년 자 54, 55 작년 차하고 이별 수가 있었어요. 경자 신축년에 처하고 이별이요. 원래는 괜찮아집니다. 원래 이민년은 정관정이니까 모든 명리의 이익이 많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원래요. 대운은 좋지는 않아요. 대운. 이 사주는 토가 강한데 또 토가도 왔어요. 그래 61세까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반을 한다. 작년에 신축년은 축미 충 때리고 내 처를 극했어요. 그래 아들네한테 문제가 있었고 재물은 되긴 했어 작년에. 올해는 운세가 좋다. 내년도 계모 연도 내년 때 대박이다. 편간편인 해몸이 삼합 갈록이 되긴 하지만 내년에는 외국을 평역해야 되고 그럼 62세 정유대운은 비견 편제니까 큰 재물이 돕니다. 72세 병신대운 또 급제 정제 재물이 되길 81세까지 이사주 운세가 되길 82세 을미대운은 편인식신이니까 이 대운은 좋지가 않아요. 82세부터 원래 운세는 굉장히 운세가 좋아요. 원래는 한 벼슬 합니다. 그래서 벼슬 실장이 되었고 2월달 이민월부터 운세가 좋아요. 그리고 3월달 양력 3월달 이달에는 편간편이니까 해몸이 삼합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원래 모든 일들이 다 이기만을 이루어지는데 이달에는 편간편이니까 외국을 병력해야 돼요. 외국에 관련된 거 숫자는 사자 사자가 도와야 돼요. 닭, 신금, 구슬, 보석 이것이 도와야 되긴 하는데 이달에는 약간은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 4월달 갑진으로는 이 사주는 뭐 실은 사주적으로는 이제 4월달은 그 정인 상관이니까 보통이고 뭐 5, 6, 7월달보다는 뭐 8, 가을, 겨울에 운세가 좋아요. 8월달부터 12월달 이 중반기, 중후반기가 좋고 여름에는 좀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여튼 원래는 365일 운세가 되길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갑방 쓰는 사주다. 원래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3월달 이달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공망은 임모 이달에 또 공망이네. 일단 월운 공망은 크게 지장이 없고. 윤석열 그 후보하고는 원래 천득기인이 도왔어요. 이분 그 원래 운세 좋네. 천득기인, 월득기인 다 도왔네요. 뭐 돼지하고 닭이 천득기인이죠. 압록이 있으니까 뭐 재물이 안 떨어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궁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경진 개강일주죠. 그래서 뭐 갑오 대운에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뭐 76세까지 되길래 76세 뭐 대통령 계속 할 수도 있어. 뭐 10년간 앞으로 10년간 되긴 합니다. 운세가. 지금 65세까지 갑오대운에 제일 정관대운이죠. 제일 좋은 대운이고 원래 이민년은
식신 편제니까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역만하니까 외국에 갑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을 제일 빨리 만나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큰 재물을 만지고 정관대 오니까 명예의 근위가 되기로 얼굴이 미남이 되고 약간 뭐 일신이 불안정했지만 개강에 상강 상진된 사주라서 개미시면은 극기합니다. 상관인데 정인이 있으니까 대길하다. 갑자우는 편인 상관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약간 정인 역할을 합니다. 약간은 상관이 괜찮아진다.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질투심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부모 처자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사주고 신자진 수구 삼합 되니까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얼굴이 미남이다. 그리고 궁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연애 경진일이에요. 그 장재원 비서실장은 정미일입니다. 이 궁합이 부부 궁합이요. 정관 정재 궁합입니다. 그래서 장재원이가 정관 남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재 여자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궁합은 부부 궁합이에요. 궁합이 되긴 하다. 그래서 정재는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용수능대하게 잘 처리하여 남편을 하여금 후궈의 걱정이 없도록 할수 있는 여성과의 가연이고 반드시 불길한 연분이라 할 수는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최에게 옮기 쉽다. 따라서 처시하게 있을 수 있는 유약한 남성이라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정투를 일으키기 쉽다. 그럼 뭐 장재훈 의원이 약간은 그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힘찬 남성의 매력은 없으면 너무 온순한 게 탈이 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에 의하여 좋게 될수 있는 연분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대결한 연분이다. 지위 및 건강을 얻어 해로 동료를 명세를 이루는 자가 많고 그 자녀에게도 경복이 있다는 가장 좋은 연분이다. 굉장히 좋은 연분이에요. 이 궁합은. 그래서 이 궁합은 최고 대길한 궁합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뭐 많이 남았으니까 김원회 대변인 윤석열 대변인.